세큐 데이터 실험은 마이크 플로리다 처리. 데이터 실험은 마이크 플로리다 처리. 데이터 실험은 마이크 플로리다 처리. 데이터 실험은 마이크 플로리다 처리 스마일. 아, 예, DS1 탱고 마이크 양키, 수신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호 59 들어오고 있습니다. DS1 탱고 마이크 양키,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례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DS1 TMI님, 오래간만에, HF에서, 뵙습니다. DS1 TMI, DS1 MF십니다. 예, DS1 TMI, DS1 MF입니다. 아이고, 아, 너무 반가워가지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 신호 59, 잘 들었고, 예, TMI님 신호도 역시 59 아주 강력하게, 강력하다는 말은 오래간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59. 동작구 노량진, 위치하고 있고, 마장동, 예, 알고 있죠. 뭐, 여러 번, 다른 밴드에서, 교신해서. 아, 그런데 제가 14메가에서 이렇게 만나 뵐 줄, 그런 말 있잖아요. 꿈에도 몰랐다고. 아, 저 진짜 그런 말 몰랐습니다. 하냐고, 너무 반갑고. 꿈에도 몰랐다고, 그게 뭐야. 현재 안테나는 커시클래프트 R7.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커시, 그러니까, 그, 뭐죠, 그, GP 안테나, 사용하고 있고, 일명 작대기 안테나, 옥상에, 세워서, 저는 출력은 뭐,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무전기 출력, 무전기는 아이컴 746인데, 출력은 뭐, 그 정도 한 50와트에서, 이게 오래돼서 50와트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TMI님 사용하는 그 무전기 안테나 뭐 환경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로컬인데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컬이면은 스킵이 되면은 전혀 안 들리거든요. 7메가도 그러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로컬 스킵되는 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벗어나면은 신호가 전혀 안 들어옵니다. DS1 TMI, DS1 MF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DS1, TMI, DS1, MF입니다. 예, 말씀 잘 드렸고요. 아, 안테나, 그, V-Diver Creator인가요? 730VA. 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떤, 모델 자체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V-Diver이니까, 성능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리니어는 JRC-2000F. 죄송합니다. 제 역시, 이것도 역시 어느 건지, 어느 모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진공관인지, 아니면 TR인지, TR이겠죠, 아마? 진공관, 예전에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그, 수신되는 음량, 음질, 그 보이스, 그 뭐, 그런 걸 보고, 이게 진공관 리니어다, 아니면은 TR 리니어다까지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장비가 그 정도까지를 따라가지 못해요. 굉장히 그 이제 그 수직 그러니까 버티컬 안테나다 보니까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이 상황에서 TMI님 신호는 굉장히 명료하게 잘 수신하고 있지만 원래 그 수신되는 신호가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수직 안테나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이게 진공관 리니어인지 TR 리니어인지는 구별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 음질 톤이 굉장히 굵고 잘 들어와서 리니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조금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아유 뭐 여러 밴드에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고 꾸준히 오랫동안 많은 밴드에서 많은 모드로 꾸준히 잘 이렇게 많이 만나 뵙고 교신도 많이 했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햄 이렇게 이제 쭉 해오면서 보니까 뭐 팀원님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시기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하던 곡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물론 뭐 다른 뭐 학업이라든지 뭐 다른 사정이 뭐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해는 가지만 어느 순간 또 안 나와버리고 또 중단되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TMI님은 꾸준히 액티브하게 평생 이렇게 햄 취미를 이렇게 쭉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키스탄이 나왔었다고요? 저는 여기 집에서 이 상황에서는 뭐 DX는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로컬 귀신만 위주로 교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 뭐 뭐죠? 전염병 때문에 이제 학교를 계속 나가 등교 수업은 뭐 시작됐지만은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DS1 TMI DS1 MF입니다. 아니고요. 그 FNC 팀이에요. 그냥 오토 튜너 중에 들어갔고요.
통에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요? 잠깐만 줄을 잡고 있어요. 다른 말이 잘 있더라고요. 원래 지금 표창기 때는 숨에 다니는데, 이제 숨에다를 거의 안 치죠? 거의 안 쳐놓고, 그냥 반파제가 70이나 실험해가지고, 기획도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만 이렇게 스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추어 쓰는 중에서요. 어머님 저한테 말씀드린 말씀은 저는 연습력이라고 생각해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좀 저는 이제 GXPC나 어워드 이런 것도 콘텐츠나 그런 것도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이 듭니다. 예. DS1 TMI, DS1 MFC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처음에 다이나믹 마이크에서 지금 ECM 콘덴서 마이크를 바꾸셨나요? 아니, 제가 그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그 음지 음량 그런 거 체크를 이렇게 해드리면 좋은데 이 지금 수신되는 음질에서 그렇게 체크 해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주셨으니까 마이크를 바꾸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일주일 내 이제 다음 주부터 일주일 나가신다는 말씀 제가 들었는데 일주일 나가고 뭐 또 저기 일주, 이주 뭐 이렇게 안 나가시고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학업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온에어도 이렇게 많은 밴드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게 그 아마추어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평생 배워야 돼요. 어느 분야든지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파면 팔수록 더 공부할 게 더 많아지고 배울 게 더 많아지고 내가 부족한 게 더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생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게 공부해야 되는 게 연마해야 되는 게 이 아마추어 무선입니다. 그래서 뭐 DXCC든 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 분야라 시작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포기 중간에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TMI님은 끝까지 이렇게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DXCC 그리고 뭐 EME 뭐 월면 반사통신 위성통신 또 뭐가 있죠? 뭐 CW 뭐 SSB도 하나의 분야가 되고 FM 뭐 또 여러 가지 모두 밴드가 있으니까 애정을 가지고 어느 한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개척을 해서 그런 생각 가지면 좋아요. 내가 이 분야에서 이 모두 이 밴드에서만은 국내에서 최고가 되겠다. 팀장님은 아직 학생이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말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평생 하면은 나중에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아마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시고 제가 또 이렇게 해 나가실 때 궁금하거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침해관은 운영을 잘 안 합니다. 뭐 그 저기 아까 뭐 7070 또 이렇게 다른 밴드 이렇게 뭐 주파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요새 뭐 침해관은 제가 스캔을 안 해봐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또 뭐 7070도 많이 나오시고 그 대기하고 뭐 그러는데 7070 뿐만 아니라 그 주파수가 그러니까 7.000에서 7100까지 였는데 7200으로 밴드 폭이 넓어졌으니까 다른 주파수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7070만 운영 거기만 계시지 마시고 다른 밴드 요새 많이 이렇게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7080 아니면 7109 그 넘어가지고 그 윗 주파수에서도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밴드 여러 모드에서 액티브하게 활동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DS1 TMI, DS1 MFC입니다. 예, 예, DS1 MFC, DS1 TMI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나가 연습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7150에 맞춰져 있고요. 7150에 1.0으로 딱 떨어져 있는데요. 7070은 분명히 열심히 하지만, TMI, DS1, MFC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예, 그러세요. 그 7070, 그쪽으로만 있지 마시고, DX, 치매가라도 DX 위주로, 해 보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50메가는,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이제 50메가 우리 얘기할 때 매직밴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을, 우리는 밴드인데 지금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지금 시즌에는 뭐 무전기 틀면은 일본 신호만 이렇게 자주 들어오고 그 외의 신호는 물론 지금 이제 뭐 그 앱 디지털 문자 통신이라고 FT8 같은 거 그 컴퓨터에 깔아 가지고 그 모든 그 FT8로 교신을 하게 되면은 지금 시즌에도 유럽이나 저쪽, 그러니까, 미주 쪽, 북아메리카, 남미, 북미, 신호도 간간이, 들어오고, 교신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그, 빅건이라고 해서, 그, 야기 안테나, 그러니까, 그 50메가라도, 야기 안테나가 있어야지, 일본을 넘어서 대륙, 유럽이라든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쪽에도 신호가 갈 수 있고 신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름철 시즌 끝나면은 이제 가을철에 일반 HF DX 그 하이밴드 DX처럼 50메가도 유럽이라든지 남미, 북미, 아프리카 신호가
지금 시즌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들어오고 DX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50메가도 교신을 이렇게 쭉 해 나가다가 가을철에도 일본 신호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50메가 무전기 끄지 마시고 꾸준히 이렇게 대기를 해 보시면은 유럽 신호나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구 반대편 남미 신호도 막 들어오고 5-9 들어와요. 그러면은 남미 신호가 들어올 때 뭐 그 안테나 그 뭐 이렇게 그 수직 그러니까 그 지향성 안테나도 필요 없고 그냥 수직 안테나에서 뭐 로우 출력 그러니까 뭐 20-30W로 송신을 해도 남미와 너무 쉽게 그냥 컨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교신은 몇 번 하다 보면은 진짜로 50메가가 매직 밴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 매력에 빠지면은 굉장히 이 50메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꾸준히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꾸준히 50메가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반가워 가지고 오늘 굉장히 좋은 교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14메가헤르츠에서 우리 TMI님을 제가 만날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DS1 TMI, 여기는 DS1 MFC입니다. 디에스완 TMI, 디에스완 MFC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아까 유튜브 말씀 주셨는데 그 FT8이 싫어요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 오엔께서 그 영상 보시면은 우리 아마추어는 또 자기의 뜻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뜻은 그게 아닌데. 이제 그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 전달을 100% 못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와전이 돼서 그걸 본 분들이 조금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는 영상인데 그래서 그 제 본 의도를 분명히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조금 남들이 보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그 의도를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도 좋은 모드예요. 그러니까 그 저출력으로 DX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드니까 뭐
지금은 안 하죠. 저도 안 하지만 우리 TMI님도 재미가 없다 뭐 해서 아직 운영을 안 하시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뭐 SSB 교신을 쭉 해 나가다가 내가 뭐 DX가 SSB로는 안 되는 DX가 있으면은 그걸 한 번 두 번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또 옆에 FT8을 하시는 분은 내가 SSB에서 놓친 스테이션을 FT8로 교신을 하게 되면은 뭐 어쩌겠어요. 내가 FT8을 시작을 해야지. 이제 그런 경우를 두 번, 세 번 이제 겪게 되면은 우리 TMI님도 또 시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FT8이 아니라 그게 또 CW 모드가 되면은, 뭐 아까 CW 말씀을 주셨는데 CW 말씀 그대로 평생을, 이건 끝이 없습니다. 뭐 속도라든지 그 수신 그런 건 끝이 없는 거니까 계속 평생을 두고 이제 연마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 CW이다 보니까 내가 내가 느껴야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신을 SSB로 하다가 CW로 이렇게 DX가 잘 된다 하는 걸 느끼게 되면은 남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어느 밴드 어느 모드를 뭐 이렇게 해라 말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TMI님이 이제 해 나가시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연말에서 이렇게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뭐 CW는 우리 다른 밴드 다른 통신에서는 이제 이미 없어졌고 우리 아마추어 시험에서도 실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마추어 모두 DX에서는 CW는 없어질 수 없는 그런 모드다 보니까 언젠가는 시작을 분명히 하게 되리라.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한번 빨리 시작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먼저 기회가 나오면은 CW도 꾸준히 연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교신 반가웠고요. 주말 오후인데 내일부터 학교 가신다니까 오늘 또 이제 마무리 교실 끝나면은 내 학교 갈 준비 잘 하셔가지고 또 학교 생활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언제 정크가 열려가지고 우리 팀원님 한번 직접 아이브를 하고 뭐 교신에서 못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또 여러 가지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티와이님, 이렇게 하에 나가시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항 있으면은, 꺼리낌 없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티와이님은 두 배, 세 배 더 생각하고 있고,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DS1 TMI, 여기 DS1 MFC입니다. 이렇게 집중하면서 시점을 두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